촬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3월 30일 0330 저의 생일인데 내일까지 촬영을 하면 촬영이 저는 끝납니다. 미쳤어요. 날이 굉장히 좋아서 예쁘게 나와요. 저만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칼 열었다 닫으면 베이는 거. 유진이 형. 먼지 같은 거 조금만 해주시는 버스? 게 버스! 야 버스! 어, 이거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좋은 거야. 녹말로 만든 거라서. 야, 이거를 팍 뿌려보는 거 어때? 이거 돼.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까지요. 이런 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입 돌아가요. 이거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이거 맥주도 얹었어. 입술 느낌이 진짜 이상해. 영희 형 고생했어요. 미칠까 봐. 네. 영희 형. 마지막 컷입니다. 지미집 컷으로 촬영이 오늘 끝날 것 같고 저의 마지막 테이크일 것 같아요. 누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원이로서, 수현이로서 마지막 촬영을 끝냈습니다.
신기하게 마지막 촬영을 당산나무 밑에서 찍었는데 죽는 씬을 마지막 촬영으로 해서 테이크를 갔어요. 그래서 더 집중과 몰입과 이입도 좀 더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뜻깊은 마지막 촬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죽어서 지금보다 피가 더 막 많았었는데 그나마 좀 정돈하고 찍은 건데 아무튼 제가 죽었다 지금 살아난 거예요. 서원이로서 수연이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동민아, 은우야 마지막 촬영 고생 많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구나. 고생했다. 안녕. 오사계선 화이팅!